그러면은 이게 유아교육을 하시다가 컬러테라피를 도입하신 거죠? 유아교육을 하다가 컬러테라피를 도입한 거는 맞죠. 왜냐면 부모교육 강의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들한테 아이들의 기질을 잘 알려줄 수 있을까? 뭐 혈액형에 대한 기질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렸고, 우리 잘 아는 지금 MBTI, 그다음에 애니어그램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다들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컬러를 가장 쉽게 이제 접근하셔가지고 컬러를 선택하신 네, 거예요? 왜냐면 저도 MBTI 어려워요, 작가님. 그쵸. 그러니까 제 거는 알아요. 제 거는 아는데, 누가 뭐, 뭐, 이, 이, 뭐, 이, 에스, 티, 제이라고 하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외향형, 뭐, 엔, 직관형. 그쵸. 뭐,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잘 모르겠는 거예요. 물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바로바로 알아들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저도 공부할 때는 바로 알아들었는데 딱지 누르면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쉬운 애니어그램 있잖아요, 작가님. 네, 1번부터 9번까지. 근데 제휴형은 알겠어. 근데 또 다른 맞아, 사람 그것도 유형은 또잘 어렵죠.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배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 공부한 사람들이 너 무슨 형이야? 나 사유형이야. 아, 사유형. 뭔지 모르죠. 그럼 1유형하고 사유형은 번호는 다른데 뭐가 다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MBTI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ESTJ든 뭐 INSTJ든 뭐가 다른 거지? 아, 영어 스펠링이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작가님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빨강 유형 사람하고 파랑 유형 사람은 어떨 것 같은 느낌? 빨강은 일반적으로 열정이 많고 이런 것 같고, 파랑은 냉정하고 이성적인 네, 잘하셨어요. 그것처럼 배우지 않아도, 컬러는 배우지 않아도 느낌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굉장히 내 아이의 기질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컬러 테라피를 더 공부해서 더 많이 알려드려야겠다라고 시작하게 되었죠. 그럼 이제 이 컬러 테라피가 내가 좋아하는 색깔을 고르는 게 아닌 거죠? 이제 어떤 뭐 유형 검사를 해서 이 색깔이다라고 알려주는 일종의 상징 같은 거죠? 색깔이. 어떤 직관적인 부분이고 또는 운에가 발달한 사람들이 또잘 믿죠. 예를 들면 좌뇌형 사람들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배척하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가 느낌적으로 감정적으로 끌림이라는 거, 끌림의 법칙 있잖아요. 내가 어떤 색깔이 끌린다. 그랬을 때는 이 마음의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기운이 없을 때 고기가 먹고 싶어요. 저도 그런 것 작가님은요. 같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몸이 신호를 보내는 거잖아요. 나는 고기에 어떤 좋은 영양분이 필요해. 이런 것처럼. 근데 어느 날 여기 지금 파랑색이 옆에 있는데 파랑색이 너무 이쁘게 보여. 또는 빨강색이 너무 끌려. 그 안에는 어떤 심리가 작용을 한다라고 볼수 있고요. 또 그리고 기질을 나누는 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 MBTI나 애니어그램 같은 거는 설문지를 통해서 그 기질을 나누잖아요. 근데 이제 컬러를 통해서 그 끌림으로부터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의외로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약간 무조건 뭐딱 어떤 리서치나 뭐 조사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색깔 자체에 약간 본질적인 그 직관이 들어간 거네요, 이거는. 네. 그래서 제 책에 보면 끌리는 컬러 세 가지 고르라고 해요.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지겠죠. 감정에 따라서 달라져요. 작가님도 오늘 하루의 기분하고 내일 하루의 기분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이들을 위해서는 제가 체크리스트를 조금 해놨거든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체킹하고, 또 그리고 부모님들을 위한 그 단어, 키워드들을 또 해놨어요. 예를 들면 보는 것도 보는 거지만 또 내가 키워드를 체킹함으로 인해서 아, 지금 내가 어느 성향을 많이 쓰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알수 있게끔 네, 책에는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제 학부모들도 많이 상담하고 이제 그 유치원 원장님들 많이 대상을 교육하셨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 어떤 고민이에요? 대부분 학부모님들은
거의 비슷해요. 내 아이의 기질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예를 들면 나랑 비슷한 아이는 예뻐요. 근데 나하고 다른 아이는 힘들다고 느껴지죠. 예를 들면 부모가 조금 외향적이세요. 자신감 있고 욕심도 많으시고 내 아이가 잘했으면 좋겠고 내 아이가 이렇게 튀었으면 좋겠고. 그런데 아이는 굉장히 내향적인 뭐 블루 성향이 좀 많다. 그러면 블루 성향이 좀 많은 아이들 같은 경우 좀 약간 느리거든요. 행동이 빠르지 않아요.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레드 유형의 엄마는 답답한 거예요. 블루 유형의 아이가.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모들이 나는 열심히 최선을 노력을 했는데 이 아이가 변하지 않는 것은 혹 내가 교육을 잘못해서일까? 라면서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모습을 되게 많이 봤어요. 저는 좀 그게 제일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또는 부모가 어떤 문제 상황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지만 어떤 기질적인 문제는 사실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교육으로 되는 거는 또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하고 또 그리고 학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그 아이의 기질을 알아야지만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어떤 상황에 대해서 다르게 받아들이는지 너무나 교육이라는 게또 일률적이잖아요. 그쵸. 그 일률적 안에 아이들을 다 이렇게 넣으려고 하면 거기에 따라오는 아이들은 예쁘거든요. 모범생들은 예쁘잖아요. 그런데 아웃사이더들이나 또한 그런 것들을 싫어하는 아이들은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 아이의 기질에 대해서. 그러지 않았을 때,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그게 언어로든 행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처를 줄 수가 그럼 컬러로 이제 그 성격이 유형이나 뭐 이런 걸 진단할 수 있다는 거 알겠는데, 이제 컬러 테라피잖아요. 어떻게 이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아로마 테라피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들어는 봤죠. 혹시 아로마 테라피 아, 저 마사지 안 안 해봤어요. 해보셨어요? 많은 분들이 컬러 테라피는 좀 낯설어 하세요. 그런데 아로마 테라피는 여자분들은 다 아세요. 왜냐면 마사지 좋아하시거든요. 그 아로마라는 천연향으로 오일이거든요. 오일로 치유하다, 몸을 치유하다, 말 그대로 컬러 플러스 테라피잖아요. 컬러로 치유하다. 그래서 그 컬러 안에 있는 어떤 심리적인 것을 읽어주고 힐링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컬러 테라피를 배워서 제일 좋았던 게 뭐였냐면, 셀프 테라피를 할수 있어서 좋았어요. 예를 들면, 다른 성격 유형들은 MBTI든 애니어그램이든 내 성격을 알았어요. 그래, 좋아. 그래, 나 4번 유형이야. 너 2번 유형이야. 근데 뭐 어떡하라고? 그냥 그렇다. 난 2번이고. 어떡하라고? 나 MBTI 그래, 나 맞아. 그럼 그 다음에는 이렇게 생각이 들죠. 저는 그 어렸을 때부터 어떤 성격 기질에 좀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배우면서 저 자신을 찾고자 되게 많이 노력했는데 가장 쉽게 와닿은 것이 컬러 테라피였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기질의 어떤 키워드들이나 특징들을 알잖아요. 아, 내가 지금 레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고 있구나.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열정적이고 그리고 바빠요. 레드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은 그리고 목표 중심주의고 그래서 앞으로 달려나가느라고 바쁘단 말이에요. 근데 그 특징을 아니까 아, 내가 지금 레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고 있어. 그러면 내가 이걸 보완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내 삶의 균형, 그다음에 내 생각의 균형, 내 몸의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보색 관계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산에 가면 뭐가 보이죠? 그린이 그린이죠, 보이죠. 초록. 네, 초록을 보이면서, 너의 지금 그린 에너지를 채워줘야 돼. 너는 지금 쉼이 필요해. 너는 지금 균형을 맞춰야 돼. 너의 삶의 조화를 이루어야 돼. 하면서 그 그린 에너지를 보면서 위로를 받는 거죠. 나 지금 좀 쉬어야 되겠구나. 내가 조금 균형을 맞춰야 되겠구나.
내가 좀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나하고의 대화를 되게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바틀을 가지고 왔거든요. 뭐 바틀이라고요? 바틀? 바틀이라고요. 병, 바틀. 네, 바틀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뭐 이런 바틀 같은 것들이 이제 제 화장대에 12가지 색이 쫘르륵 있어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바틀과 대화를 해요. 오늘 너의 에너지는 어떤 컬러야? 선택을 하는 거예요? 네. 왜냐면 그날그날마다 기분이나 감정이 달라지잖아요. 아, 나 오늘 옐로우가 마음에 들어. 아, 오늘 나는 새로운 거에 대한 어떤 무엇인가 또 호기심 있는 나를 보내야겠다. 그리고 또 마음이 우울할 때는 또 칼라 바트를 보면서 너의 지금 블루 에너지, 내가 지금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면 너의 지금 이 부정적인 에너지는 어디 컬러에서 나오는 거지? 라고 물어봐요. 그럼 컬러를 보고 있다 보면 키워드들을 아니까 블루 바틀을 보면서 아 내가 지금 블루 바틀에 뭐 그림자 에너지에 가 있구나, 부정적인 마음에 가 있구나, 내가 이 부분을 빨리 밝은 쪽으로 빛으로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너의 마음은 왜 그렇게 지금 그림자로 가 있지? 하면서 저하고의 대화를 좀 많이 시도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 삶에 있어서 외부적인 환경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들 굉장히 많잖아요, 작가님. 그런 일들을 그냥 받아들이고 짜증내고 화를 냈다면 지금은 컬러 에너지로부터 대화를 하면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감정적이기보다는 너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갖죠. 그래서 저는 그게 셀프 힐링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색깔을 이제 내가 부족한 색깔을 바라보면은 그게 테라피가 되는 건가요? 좋아하는 색깔을, 네. 좋아하는 색깔을 내가 원하는. 나는 지금 우울하고 싶지 않아. 나는 밝고 지금 행복하고 싶어. 그러면 옐로우 색깔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되고요. 그리고 내가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또는 그래서 컬러 테라피 색칠하기 놀이에요. 뭐 어른들의 색칠하기 놀이라고 해서 색칠을 통해서도 또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도 있고 또는 마음의 전환을 위해서 마음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예를 들면은 뭐 소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품 옷 뭐 커튼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소품들을 바꿈으로 인해서 또 테라피를 또 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그 일상에서의 어떤 간단한 테라피. 근데 뭐든지 그거 있잖아요, 작가님. 알면 보이지만 모르면 보이지 맞아요, 않는다. 맞아요. 네, 저는 알고 있어서 제가 딱 들어오자마자 파란색 보면서 와 마음이 되게 편안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잖아요.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 에너지를 제가 언니 지금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쵸. 근데 작가님은 모르시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안 보이죠. 모르면. 말씀 중에 진짜 우리가 MBTI 테라피하고는 안 하잖아요. 네. 그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정말. 네. 근데 이제 테라피라는 거는 치료가 아니라 치유잖아요. 치유. 보이지 않는 그 마음.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그 표창현 교수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작은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변화해야 된다. 그런데 이 테라피적인 요소에는 사실은 마인드 부분이거든요. 마인드 테라피 부분인데 우리가 어떤 기분을 느껴요. 예를 들면 작가님이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기분은 감정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뇌의 변형계에 이제 감정이란 부분으로 흘러요. 아, 기분 좋은 감정이야. 아침에 콧노래도 나오고 좋아. 그래서 출근을 해요. 차를 가지고 출근을 하는데 어떤 차가 끼어들었어. 그래 그래 내가 오늘 기분 좋으니까 봐주겠어. 라고 하면서 또 출근을 해요. 그 안에 외부적인 스트레스가 작용을 해도 내가 기분이 좋으면 다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우리 작가님이 기분 나쁜 전화를 받았어요.
아침부터 기분이 너무 네, 나빠. 네, 그럴 수 있죠. 그 출근을 해요. 네. 출근하는데 차가 끼어들어요. 어떡할까요? 네. 짜증이 막 나겠죠. 짜증나고 네. 막 안 좋은 이야기도 네. 나오겠죠. 그러면 하루 종일 나의 태도와 이 기분 감정들이 사실은 나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뭐 말투라든지 아니면 행동이라든지 어, 부정적인 그 행동이 어, 쌓이고 쌓이면 결국은 성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작은 기분 하나가 감정을 만들고 그 감정이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이 또 습관이 되면 우리의 성격을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작은 기분의 변화를 나는 조절할 수 있다. 그 조절이 도구가 필요하다. 무슨 도구? 아, 컬러라는 컬러. 도구. 근데 이제 시각이라는 거는 사실 딱 80% 우리 뇌에 많이 받아들이거든요. 네. 이게 오감 중에서 가장 네. 크게 작용을 하는데 어, 둘러만 봐도 색깔이 보여요. 그래서 이 감정이라는 거 예를 들면 와! 하고 네. 제가 네. 작가님을 하고 놀래켰어요. 하고 놀랬어요. 네. 이 놀란 감정이 계속 지속되나요? 아니죠. 아니죠. 네. 순간이에요. 그쵸. 순간이면 사라지는 기분과 감정들이에요. 이 순간이면 사라지는 기분과 감정들을 내 의지대로 빨리 좋게 바꿀 수 아, 있죠. 그 도구군요. 네. 네. 그 도구가 컬러고 이 컬러는 고개만 돌려도 보일 수 있는 간단하게 일상생활에서 내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사랑하는 이유예요, 컬러를. 네. 그러면 이게 내가 타고난 컬러가 기본적으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매일매일 선택하는 컬러가 달라진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내 컬러가 이제 없다는 게 되는 건가요? 아니요, 타고난 컬러 기질은 있어요. 있어요? 네.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파랑을 선택해서요. 그럼 이게 내가 타고 나서 파랑인지 네. 아니면 그냥 기분이 조금 파랑이 끌린 건지는 어떻게 알죠? 지금 선택하는 거는 네. 우리 작가님의 기분, 지금의 성향, 네. 지금의 마음, 네. 심리를 말하는 거고요. 네. 어, 타고난 기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빅데이터 통계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컬러 테라피 협회마다 뭐 조사지 같은 게 있군요. 네네네. 협회마다 그것을 하는 도구들이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알아낼 수도 있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에너지 사이언스의 CPA라는 네. 도구를 가지고 그 간단한 검사를 통해서 네. 타고난 기질을 알아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타고난 기질 컬러와 지금 내가 선택하는 컬러는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 부분이 궁금하시죠? 네. 예를 들면 네. 우리 작가님은 기질이라는 거는 타고났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하세요? 기질은 타고난 거 아닌가요? 똑똑하세요. 어, 요즘은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이 아시니까 타고났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네. 제가 많은 부모님들한테 물어보거든요. 네. 그러면 한참 생각하세요. 타고났다 반, 그 다음에 후천적 환경이다 반. 그리고 손을 안 드시는 분 있어요? 네. 이건지 이건지 헷갈리세요. 그쵸. 그리고 둘 다라고 말씀하시는 네. 분들도 있어요. 네, 맞아요. 기질은 타고났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할까요? 왜 타고났다라고 생각하세요, 작가님? 뭐, 근데 유전적인 것도 있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뭐, 우울증도 뭐 유전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기질 아닐까요? 네. 그래서 타고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네. 건가요? 네. 어, 우선 사람들이 논란이 많았어요. 네. 성격은 바꿀 수 있다. 뭐 못 바꾼다. 그래서 사실은 기질과 성격은 좀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기질은 그 오은영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생물학적 특성으로 타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하버드대 심리학자들이 네. 실험을 했어요. 네. 어떤 실험을 했냐면 목욕 실험이에요. 네. 그 목욕 실험은 갓 태어난 아이들 네. 경험이 없잖아요. 네. 목욕을 한 경험이 없잖아요. 네. 갓 태어난 아이들을 목욕을 시켰더니 어떤 아이는 바락바락 울어요. 거부하는 거죠. 싫은 거죠. 네. 근데 어떤 아이는 너무 좋아해. 경험이 없는 아이들이 네. 이렇게
다른 반응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질은 타고났다라고 하고요. 결혼하셨어요? 안 하셨죠? 네. 이 여자들은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지면 태동을 느껴요. 그래서 나중에 결혼하시면 와이프 배 손 대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뱃속에 아이가 있을 때 태동을 느끼는데 어떤 아이는 꼬물딱 움직임이 좀 덜해요. 저희 아이가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 이 아이는 되게 순한가 보다. 태어나기도 전에 기질을 예측하는 거죠. 근데 또 어떤 엄마는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얘 축구선수가 될 건가 봐. 도대체 왜 이렇게 발로 차고 왜 이래? 이러면서 내 아이가 굉장히 활동적이구나 라는 걸 예측을 해요. 아직 태어나지 않았는데, 그죠? 그런데 정말 태어나면 네, 그 뱃속에 있었던 태동과 비슷해요. 신기하죠? 아, 진짜 신기하네요. 네, 신기하죠. 그리고 부모들은 굉장히 그 아이의 기질에 대해서 궁금해요. 네, 그렇죠. 네, 예로 이거는 뭐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왜 A형, B형 이렇게 구분을 해서라도 기질을 예측하려고 하는지 그게 이제 핵심 포인트잖아요. 네. 알고 싶은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옛날 히포크라테스 때는 이 네 가지 사람의 체질을 나눴거든요. 뭐 담즙질, 다혈질, 우울질 뭐 이런 식으로 체질을 나눴어요. 이 체질을 나눈 이유가 치료하기 위해서. 체질에 따라서 우리는 반응하는 게 틀리기 때문에 그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나눈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 나눈 것들이 사람들은 몸만 병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현대적으로 갈수록 마음도 병들잖아요. 이 마음도 기질에 따라서 다르더라. 예를 들면 어떤 스트레스가 왔는데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외드 사람은 어떤 스트레스가 외부적으로부터 왔어요? 화를 내는 거예요. 바로 화를 내는 거죠. 그런데 블루 사람들은 참아요. 그리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그걸 생각해서 합리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거고요. 옐로우 사람들은 어떨까요? 걱정 근심을 하고 또 혹시 내 잘못인가? 라고 그 외부적인 환경을 내 탓으로 돌리는 또 성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받아들이는 것들도 다 기질에 따라서 다르더라.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타인에 대해서 알기 원하고 나에 대해서 알기 원하죠. 근데 그 서양 철학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너 자신을 알라거든요.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 것 같지만 잘 모르죠. 네, 모르거든요. 진짜 내 모습이 뭔지를 사실은 몰라요. 그래서 저도 20대 때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노래 있잖아요.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네. 네. 혹시 그런 고민 해보셨나요? 해봤죠. 해보셨죠. 어떤 게 내 모습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페르소나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가식적인 것 같고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또 타인의 모습을 보면서 또 실망스럽고 저 사람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데? 이러면서 도대체 무엇이 진실이야?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없대요. 인류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을 하고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사람의 정신 이 부분 물론 지금 요즘에 뇌과학이 되게 발달하고 있어서 더 많이 밝혀지리라고는 생각하지만 그 기분 아까 1초 만에 그 놀란 것처럼 그 순간의 기분 감정을 아무리 AI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해도 그 인간의 마음 영역은 모르겠어요. 네, 이거는 빅데이터 통계도 어렵지 않을까요? 네. 끊임없이 사람들이 컬러를 통해서든 뭐 MBTI를 통해서든 애니어그램을 통해서든 무엇을 통해서든 자꾸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어하는 이유가 그거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이게 내가 한번 그 타고난 그 색깔은 계속 가는 건가요? 안 변하나요? 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의식 수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제가 레드 성향으로 타고났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되게 활동적이고 목표지향적이고 열정적이고 무엇이든 하려면 막 빨리빨리 하고 싶은 거예요. 빨리빨리 하고 싶은데 내가 이쪽 사람들을 만났더니 너무 빨리 하니까 내가 손해를 너무 많이 봐. 이쪽 사회에 나갔더니 아 이렇게 하니까 도움은 되는데 이런 부분은 내가 고쳐야 될 것 같아 하면서 성장하면서 어떤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아 내가 여기서는 화를 덜 내야겠다 또는 내가 여기서는 조금 침착하게 생각을 해야겠다 아 내가 너무 빨리빨리 행동함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일을 줄여야겠다 라면서 자기 자신을 조절하는 거를 사람들은 착각을 가끔은 해요. 내 성격이 바뀌었어. 어렸을 때 성격하고 지금 나는 달라. 그렇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혹시 콩, 콩을 밭에 심으면 콩나무가 되죠. 그쵸. 근데 콩을 물 위에 이제 온실에다가 비닐 덮고 키우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콩나물이 되죠. 네. 맞아. 신기하지 않아요? 환경에 따라 바뀌는 거죠? 네. 그 콩이라는 기질은 바뀌지 않아요. 단백질이라는 그 기질, 콩이라는 기질은 바뀌지 않았는데 어디에 심겨져 있는지, 어느 환경에서 자라는지, 어떤 외부적인 그런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냐는 데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용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콩으로 만든 게 뭐가 있을까요? 밥. 콩밥? 네, 콩밥. 이거 콩밥, 두부. 두유. 두부. 네, 두유. 두부, 두유. 그다음에 순두부. 콩비지. 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콩으로 만들었어요. 기질은 콩이지만 용도에 따라서 다른 걸로 변화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죠. 끊임없이 그 용도에 따라서 나는 거기에 맞춰져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기질을 둘러싼 성격들은 어떤 사회활동이든 여러 가지 외부적인 것들로 인해서 계속 내가 만들어가는 페르소나와 같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의식 수준에 따라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가는지 그 다음에 부정적인 부분으로 가는지 이런 부분들이 또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비유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설명이 확 와닿았어요. 감사합니다. 저 또 하나 있어요. 술 좋아하세요? 뭐 옆에 좀 마시는데 네. 제가 그 칵테일 소주 20대 때 칵테일 소주 맛있잖아요. 술을 잘 못 먹는데 그 레몬 소주, 뭐 체리 소주, 뭐 자몽 소주, 사과 소주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사과 소주가 너무 음료수 같이 맛있는 거예요. 계속 먹잖아요. 결국은 술이라는 그 알코올이라는 기질은 똑같잖아요. 네, 취해버리잖아요. 그렇게 한번 예를 들어봤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맞습니다. 그럼 이런 컬러 성격을 알면은 또 어떤 게 좋을까요? 컬러 성격을 알면 어떤 게 좋을까요? 우선 누군가를 안다라는 거는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 관심이 또 사랑으로 이렇게 변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소와 사자가 있었어요. 둘이 너무 사랑을 하게 됐어요. 이 소는 사랑을 하면 어때요? 좋은 걸 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소가 사자를 너무 사랑해서 가장 맛있는 채소를 신선한 채소를 사자에게 준 거예요. 근데 사자가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죠. 네,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죠. 근데 내색을 할까요, 안 할까요? 못 하겠죠. 사랑하는 소가 줬는데, 내색을 안 하고. 그럼 사자는 또 어떨까요? 사자는 고기를 주겠죠. 네. 소한테. 사자 또한 그 사랑하는 소를 위해서 아주 신선한 고기를 또 갖다 주는 거예요. 소는 먹을 수 있을까요? 먹을 수 없죠. 못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삐쩍삐쩍 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상대방이 말라가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프겠죠. 내가 더 사랑해줘야겠다. 그래서 사자는 더 맛있는 고기를 찾아 나섰고
소도 더 맛있는 채소를 찾아 나서서 네. 주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서로에 대한 그 기질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최선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최선의 방법이 사실은 최악의 결과를 낳게 된 거거든요. 실질적인 뭐 예를 좀 들어보면 60대 넘으신 분의 이야기거든요. 레드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은 화를 이렇게 좀 잘 내세요. 굉장히 그 레드 성격에 지금 부정적인 것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레드 성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열정적이고 목표지향적이고 그 다음에 아주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엄마의 그 강한 모성애 같은 사랑도 가지고 있는데 이 아내분이 레드 성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처음에 열렬하게 남편분을 블루의 남편분을 사랑해가지고 그 결혼을 했죠. 왜? 자기하고 다른 모습에 뿅 반했거든요. 결혼을 했는데 이분은 바로바로 화가 나면 풀어야 돼요. 속상한 게 있으면 바로바로 풀어야 되고 화가 나면은 바로 말을 하다 보니까 실수를 좀 많이 저지르게 되죠. 근데 블루 남편은 어떠냐면 블루 남편은 화를 잘 내지는 않지만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의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격적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을 조금 두려워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회피 본능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빨강 같은 경우에는 공격 본능을 갖고 있다면 그다음에 이 파랑 같은 경우에는 회피 본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막 부르르 떨면서 화를 낼 때마다 싫음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레드 아내가 이야기를 하죠. 여보 일로 와봐. 나랑 술 한잔 좀 해. 나 할 얘기 있어.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피곤한 거죠. 피곤해가 나중에 얘기해. 하고선 피해버리는 거예요, 자리를. 근데 레드 아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도대체 요즘에 왜 그래? 도대체 답답하지. 답답하니까 도대체 집에는 관심도 없고 당신 이럴 거야? 얘기 좀 하자고! 이렇게 또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남편이 더 피하겠죠, 그럼. 네, 외면하고 TV 리모컨을 돌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아무거나 막 돌려요.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머릿속에 평화가 깨졌거든요. 막 지금 엉켜버렸어요. 회로가 엉켜버렸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레드 안에는. 또 공격을 해요. 지금 텔레비 볼 때냐고 나랑 얘기 좀 하자고 하면서 또 리모컨을 빼앗죠. 자, 남편이 급기야는 내일 얘기해 하면서 방으로 들어가서 잠을 자요.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반복이 되다 보니까 레드 아내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지금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나하고 대화를 안 한다는 거는 나를 무시하는 거야. 저 사람한테 있어서 나는 필요 없는 존재야 라고 생각을 하고 블루 남편은 그 레드 아내의 말투에 상처를 받은 거야. 자존감이 높다라고 했잖아요. 그 자존감을 깔아뭉개버린 거죠. 제가 지금 화면이니까 말을 못하고 뭐 욕도 하고 뭐 했겠죠. 아내가 자존감이 상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60대 넘으신 분에게 이런 어떤 컬러 기질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좀 이혼을 하셨대요. 결국은 씁쓸하게 웃으시면서 이런 것 좀 진작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게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기질이고 그 사람의 성향이었고 그 사람의 기질을 알았더라면 내가 배려하는 것도 다른 모습으로 배려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워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컬러가 총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컬러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8개로 CRR 검사법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9개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12가지로 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차이는 어디서 비롯되는 거예요? 색깔은
물론 학자마다 우리 다 교육감도 다 틀리잖아요. 그 차일 거예요. 그래서 색깔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7가지지만 네. 그 안에는 수천 수만 가지 그쵸. 색들이 네. 있잖아요. 그쵸. 네, 그것을 이제 그 이걸 연구하시는 분들은 나는 좀 더 많은 어떤 기질들을 여러 가지, 뭐 15개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사실은 대표적인 색을 8개냐 9개냐 12개냐 하시지만 지금 제가 배웠던 한 곳에는 바틀이 몇 개가 나왔냐면 120개가 나왔어요. 120가지요? 네네. 그럼 120가지를 분류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120가지로 더 분류가 되죠.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빨강, 파랑, 노랑이 있잖아요. 사람의 성향은 한 가지 색으로만 규정 지을 수가 없거든요. 작가님이 빨강을 먼저 골랐는지 그다음에 노랑을 먼저 골랐는지에 따라서 또 배열이 또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굉장히 많은 분류법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빨강도 진짜 새빨강이 있고 맞아요. 와인 색깔도 있고 맞아요. 그런 차이도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같은 빨강인 사람이라도 나는 타고난 기질이 똑같이 나도 빨강이야. 근데 얘랑 나는 틀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얘는 더 열정적이어서 하루 24시간을 막 정말 쉴도 없이 쓰는 친구가 있지만 나는 조금 옅은 빨강이어서 나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고 있지만 나는 너처럼 그렇게까지는 못해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구나. 그럼 이게 지금 세 개를 이제 가지고 오셨잖아요. 네. 세 가지 대략 컬러별 색깔 특징 볼까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빨강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약간 장미 색깔 같고요. 장미. 네. 네. 사랑을 고백할 때 우리 빨간 장미 선물하죠. 네, 그렇죠. 네. 또 뭐 생각 들어요? 뜨거울 것 같기도 하고. 네. 약간 매혹적인 색깔. 매혹적. 네. 그래서 운동 선수들이 미인을 얻는데요. 빨강을 많이 좋아하시나요? 아니. 네. 아 갑자기 얘기해서 죄송해요. 네. 목표지향적이거든요. 빨강은 열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우리 붉은 악마 그때 대한민국 하나로 뭉쳤잖아요. 이 정. 그다음에 목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운동선수들의 목표가 뭐예요? 1등이잖아요. 1등을 향해서 주변 아무것도 안 보고 달려가는 사람이잖아요. 예를 들면 저 사람 너무 좋아. 나 저 사람이랑 결혼하고 말 거야. 라고 목표를 정하면 주변에 어떤 부모가 반대하든 누가 반대하든 상관없어. 그 목표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미인을 얻는다. 그래서. 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왜119 소방차 같은 경우도 빨간색이잖아요. 위급할 때, 위험할 때. 이거는 어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느끼는 그 느낌들이잖아요. 이걸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 옛날 사람들은 어떤 악마를 물리친다라고 할 때 붉은 립스틱을 바르는 것도 이 붉은색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성격이 되게 좀 급하고요. 제가 어떤 분한테 들었던 이야기는 레드 사람들은 엉덩이가 머리에 있다. 즉 생각하기도 전에 행동을 먼저 하고 후회를 하더라도 후회를 한다라고 보고 있죠. 굉장히 그 모성애를 또 이 레드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피가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이잖아요. 그만큼 그 어떤 정에 강한 사람이죠. 그래서 사랑도 굉장히 정열적으로 하고 뜨겁게 하고 그런데 다만 불타올랐다가 떨어지는 것도 강하고 또 힘이라는 어떤 키워드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레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리더십이 좀 강하거든요. 힘. 나를 따르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레드 남자들은 어떤 여자를 좋아하는지 아세요? 레드 에너지가 많은 남자들은 본인이 힘 강하다라는 걸 느끼고 싶어 하잖아요. 노랑
아니 노랑이 아니라 약간 조금 순종적인 여자. 네, 예를 들면 핑크 따라주는 핑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리여리하고 사랑스럽고 이제 좀 그런 컬러잖아요. 사랑하면 빨간도 비슷하기도 하고. 네네네네네. 근데 더 강렬하잖아요. 그래서 레드 에너지가 많은 남자들은 이제 조금 내가 강하다라는 걸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여자, 약간 순종적인 여자,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고, 레드 에너지가 강한 여자들은 어떤 남자를 좋아하냐면 강한 남자. 강한 남자. 또 그리고 같이 일을, 힘, 나도 힘 있고 너도 힘 있는 같이 일을 하기를 또 원하죠. 파트너 같은. 네네네네네. 나도 강하니까 너도 강한 남자, 나도 강한 여자, 이렇게 파트너십을 갖기를 원하죠. 파랑은 반대인가요, 빨강이? 약간 파랑, 좀 그런 경향이 많죠. 어떤 느낌이 드세요? 파랑은 일단 차갑고 시원하고. 네. 자연의 세계에서 찾는다면 생각나는 바다. 네. 또 하늘. 네. 그 다음에 강? 침묵. 네. 강. 제가 침묵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네, 파랑색 같은 경우에는 그닥 자연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바다, 하늘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혹시 힘들 때 하늘 쳐다보신 적 있으세요? 하늘을 쳐다보고서 어떤 이야기들을 혼자 독백처럼 할 때 있죠.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 혹시 겨울바다는 가보셨나요? 아니요. 저 20대 때 힘들 때 겨울바다에 가서 그 추운데 성승맞게 그 바다를 보면서 또 독백을 하죠. 나 왜 이렇게 힘드니? 이건 왜 그런 거야 도대체? 이러면서. 저희 파랑색의 의미는 이 블루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소통을 잘해요. 근데 어떤 소통을 잘하냐면, 레드 에너지의 소통은 굉장히, 이따 대화법도 있겠지만, 레드 에너지의 소통은 빨리빨리 내가 말하는 거예요. 여기 담아두지를 않아요. 근데 블루 에너지의 소통은 경청이에요. 들어주는 걸 되게 잘해요. 그래서 소통이라고 하는 거는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대화가 그렇죠. 오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청을 잘하는 것이 블루 사람들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하늘과 바다는 늘 거기에 있고, 그리고 늘 변화가 없잖아요. 블루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변화가 그닥 없고 한결같아요. 그런데 한번 해일이 치거나 폭풍우가 치거나 비바람이 치거나 무섭잖아요. 그래서 블루 사람들은 평소에 화를 내지는 않지만 한번 화가 났다 무섭죠. 그런데 말을 하지 않아요. 블루 사람들은 아까 회피 본능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말을 하지 않거나 동굴 속으로 들어가거나. 그런데 이제 우리 레드는 어때요? 공격해야 되잖아요. 말해야 되잖아요. 쏘아붙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옐로우 사람들은 어떨까요? 자, 옐로우는 어떤? 노라면 돈이죠. 돈? 통요. 돈. 금. 그거를 12가지 컬러 안에 골드가 또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네. 아, 그렇구나. 그럼 자연에서 생각나는 색깔이 뭐 있을까요? 단풍. 단풍, 노란 단풍잎. 아, 네. 햇살. 햇살. 네. 아니요, 햇살 맞아요. 그리고 저는 개나리꽃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노랑하면 개나리부터 딱 나와요. 개나리꽃이 어떤 꽃이냐면 잎사귀보다도 꽃이 먼저 피잖아요. 저는 사실 바쁘게 생활하다 보니까 계절이 흐르는 것들을 이제 자연에서 가끔 느끼는데 차를 타고 우연히 이렇게 가다가 개나리꽃이 피었어. 봄 왔다, 봄 왔다. 봄이 왔어. 저는 겨울을 너무 힘들어 왔거든요. 추위를 많이 타서. 그래서 개나리꽃을 보고 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봄이 왔다. 그래서 이 개나리꽃이 어떤 계절을 빨리 알려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옐로우 사람들의 특징은 호기심이 많고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어떤 정보에 대한 것을 알아내는데 좀 빨라요. 빠르고, 그 다음에 유치원 아이들 차.
네, 노랑, 노랑. 네, 노랑이잖아요. 네. 그리고 원봉, 모자, 뭐 가방, 대표적으로 아이들을 나타내는 컬러가 옐로우거든요.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옐로우 사람들은 아까 햇살도 말씀하셨듯이 햇살이 따뜻하게 이렇게 펼쳐지듯이 옐로우 사람들은 밝아요. 밝고 주변 사람들이랑 이야기도 잘하고 그리고 따뜻한 배려도 잘하고 그런데 빛이다 보니까 자기가 빛나 보이고 싶거든요. 예를 들면 빨리 정보도 남들이 모르는 거 빨리 알아서 알려주는 이유가 뭐예요? 빛나고 싶은 인정받고 거 인정받고 싶고 빛나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옐로우 사람들은 그 빛나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또 감정 기복이 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레드나 블루 같은 경우에 검은 그 물감을 톡 떨어뜨리면 그냥 사라져요. 검은색이 그냥 이 레드하고 블루의 색이 그대로 더 남아버리는데 이 옐로우의 검은 물감을 탁 떨어뜨리면 확 변하거든요.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옐로우 사람들은 조금 감정 기복이 심할 수 있어요. 좋고 나쁨의 감정 기복, 그리고 자존심의 상처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받는 스타일. 질투가 또 많죠. 내가 튀어야 되고 내가 빛나야 되는데 내 친구가 더 튀는 것 같아. 나는 인정 못 받았는데 내 친구가 인정받아. 그러면 질투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옛날에 노란 장미 아시죠? 노란 장미의 꽃말이 질투라고 하잖아요. 아, 약간 그 색깔을 설명해 들으니까 약간 사주풀이 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아, 진짜요? 되게 신기하네요, 이게 진짜. 그러면 이게 그 뭐 특별히 좀 쉽게 친해지는 색깔 유형들도 있나요? 아무래도 난색 계통 사람들은 난색 뭐 큰 유형으로 봤을 때 난색, 한색, 따뜻한 색, 차가운 색.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파랑은 좀 차가운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약간 블루 계통들은 약간 좀 차가운 색에 속하고 예를 들면 뭐 빨강, 주황, 노랑 이런 부분들은 좀 난색에 속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난색에 있는 빨강, 주황, 뭐 노랑 이런 그 밝은 계통의 색들은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데 있어서 외향적이다 보니까 우리가 뭐 MBTI도 외향적, 내향적 이렇게 EI로 나누잖아요. 그런 것처럼 외향적인 사람들은 외부 사람들이랑 이렇게 소통하는데 굉장히 낯가림도 없고 잘 할 수 있지만 이제 내향적인 사람들은 낯가림을 좀 하죠. 그리고 아무나 하고도 별로 사귀고 싶어 하지 않고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봐 빨강이면은 아까 핑크가 좀 잘 맞는다고 했잖아요. 빨강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다면 제가 빨강이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약간 이게 뭐 여자친구를 만나거나 이럴 때 이 사람이 파랑이면은 좀 덜 만나고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색깔 하나의 그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색 이상을 고르는 이유가 그러니까 하나의 그림처럼 보시면 돼요. 기질을 예를 들면 나라는 사람을 한 가지 색으로 평가해?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12가지 에너지를 다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성숙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쓰는 에너지의 비율이 예를 들면 레드 계열을 굉장히 뭐 90%까지 써. 그리고 내 안에는 블루도 있어요. 블루는 30%만 써. 그 다음에 옐로우는 10%만 써. 그러면은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90%가 레드야. 그 다음에 30%가 블루, 그 다음에 10%가 옐로우의 그림이 있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반대로 반대로 한쪽 그림은 똑같은 세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옐로우가 90%고 예를 들면 블루하고 레드가 조금씩 갖고 있으면 같은 색깔을 갖고 있는 그림이라도 딱 보면 느낌이 어떨까요? 너무나 다르죠. 너무나 다르죠. 그래서 그 사람을 봤을 때 이거는
상담 도구일 수도 있거든요. 대화를 하다 보면 아 지금 작가님은 어떤 컬러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구나. 아니면 이분은 골고루 지금 다 쓰고 계시구나.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 골고루 다 쓰시는 분들은 이제 돌을 닦거나 수양을 하셨거나 그 다음에 인성이 이제 의식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은 다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유난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도드라진 에너지가 강한 사람들은 그 반대에 있는 사람들과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12가지 색에 제 책에 보면 좋아하는 색을 고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12가지 색 다 좋은데? 그분들은 사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다 수용하고 포용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나 파랑색. 딱 보자마자 하나부터 딱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나 빨간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그 에너지의 성향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색인 사람들이랑 부딪힐 확률이 좀 있을 높다. 수 있지요. 네, 일반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모든 색을 갖고는 있는 거네요, 일단. 그럼요. 근데 그 중에서 어느 색을 많이 쓰느냐, 이거에 따라 내 성향이 일단.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해요. 소울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네. 그 소울에서, 그 생 전 세계에서 영혼들이, 어린 영혼들이, 너는 도도한 아이로, 너는 뭐, 활발한 아이로 하면서 이 지구상에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영화가 나오기 전에 어떤 이야기들을 엄마들한테 해줬냐면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뭐 각자 믿는 신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 너는 어떤 소명을 가지고 가서 너의 세상을 살아봐 라고 이런 씨앗을 이제 세계를 줬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타고난 어떤 컬러 기질을 씨앗을 줬는데 이제 세상에 딱 태어나자마자 우선 한국에 태어났는지 미국에 태어났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부모를 만났는지에 따라서 이 씨앗의 색깔들이 달라질 수가 있고 또 이 씨앗이 심겨져 있으면서 또 다른 여러 가지의 그 색깔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나타내는 과정들을 타고난 기질로 딱 단정 짓는 게 아니라 그리고 지금 내가 이거 좋아해 그래 넌 이런 아이야 단정 짓는 게 아니라 아 어떤 부분에서는 이 에너지를 지금 일에서는 네가 이 에너지를 쓰지만 가정에서는 이런 에너지를 쓰는구나 엄마 아빠한테는 이런 에너지를 쓰지만 또 나와 친구들한테는 이런 에너지를 쓰는구나 이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림 전체적인 그림이 따뜻한 그림이 가득한 사람인지 아니면 좀 냉철하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그림이 가득한 사람인지 이렇게 저는 그림처럼 보거든요 그 사람을 그럼 이게 그 내 컬러를 아는 이제 검사법 여러 가지가 있고 그 PCA 검사라고 아니요 CPA 검사라고 CPA 검사 CPA 검사를 하면은 이 결과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없나요? 있죠. 예를 들면은 뭐 그 CPA 검사의 간단한 뭐 빅데이터 통계 방법도 있지만 좋아하는 색과 싫어하는 색을 또 고르는 그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그날 감정 기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타고난 기질 부분은 사실은 바뀌지는 않으나 내가 고른 색에 대해서 내 마음의 어떤 그 읽혀진 심리적인 표현들은 좀 바뀌게 나올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왜 이 색깔을 고르게 됐는지 지금 마음은 어떤 건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러면서 상담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여태껏 여러 가지 심리 도구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컬러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도구로서 가장 쉽다라고 저는 생각한 게 뭐냐면 저는 부모님들이랑 1년에 예를 들면 원 운영하는데 부모님들이랑 1년에 뭐 상담할 시간이 한두번 정도? 두세 번밖에 없어요. 그럼 그분들이 얼마나 마음 문을 오픈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잘 안 열리겠죠? 네. 원장 앞에서 내 깊은 속마음의 이야기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컬러라는 도구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게 되면 네, 의외로 주제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마음이 열리게 돼요. 제가 기억에 남는 어머님이 있었는데
3년을 아이들을 보냈지만 얼굴이 그렇게 밝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네. 네. 뭐 인사를 해도 인사도 받지 않으시고 네. 늘 그냥 퉁명스럽게 아이 이렇게 데려다 주시고 가시는 어머님이셨는데 컬러로 상담을 한다고 하시니까 처음으로 오셨어요, 상담을. 오, 네. 상담을 오셨는데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컬러 파트를 보여드리면서 어머니 오늘 왠지 유독 예쁜 컬러가 보이느냐 이걸 한번 골라보자 라고 고르게 됐죠. 고르면서 이제 제가 그 키워드를 가지고 어머님 참 열심히 사셨네요. 레드가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분이 레드가 많으시더라고요. 네. 너무너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 어머님 마음에 되게 속상한 일이든 네. 화나는 일이든 네.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말씀 그냥 드리자마자 그분이 뚝뚝뚝뚝뚝 사실은 우셨어요. 그래서 한참을 우셨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휴지만 드렸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기의 삶이었잖아요. 근데 본인이 뽑은 컬러 안에서 제가 그냥 혹시나 그 마음을 그냥 한 문장으로 그냥 읽어드렸는데 그게 굉장히 위로가 되셨나 봐요. 그래서 실컷 누르시고 정말 열심히 살아온 이야기. 열심히 살았는데 남편은 알아주지 않고. 네. 그리고 아이들이 또 셋이었거든요. 아이들이 셋이다 보니까 셋 다 기질이 다 틀린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네. 잘 키우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큰아이의 기질은 이런 컬러인 것 같고요. 작은아이의 기질은 이런 컬러라서 큰아이는 이게 맞고 작은아이는 이게 맞지 않아서 우리 어머님이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가장 힘든 건 제가 봤을 때 이제 남편분이 가장 힘들 수 있겠더라고요. 이게 블루와 레드로 이렇게 색깔이 좀 나뉘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린 거는 뭐 저도 많이 경험했지만 남편분이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기질상 네. 기질상 무심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기질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더니 그래도 그게 조금 위로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음날 정말 밝은 웃음을 가지고 네. 다음날 정말 밝게 웃으시면서 커피를 사갖고 오셨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야, 엄청난 변화네요. 진짜. 네. 저 그렇게 밝게 웃으시는 어머님 얼굴을 3년 만에 정말 처음 봤거든요. 하면서, 네, 진짜 차라리 원장님 찾아와서 상담할 거. 진짜, 아니, 컬러만 알아도 이렇게 바뀌네요. 네, 이런 거죠. 내가 잘못해서 또는 내가 교육을 잘못해서 그리고 내가 뭐 남편한테 잘못해서 이게 아니라 사람마다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특성 기질이 있는데 그걸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화가 나기보다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게 검정색과 흰색도 있나요? 검정색과 흰색도 있죠. 나타내는 색이 있죠. 검은색을 좋아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조금 약간 권위적인 부분도 많고요. 그리고 검은색이 다 모든 색들을 흡수하잖아요. 자기는 보여주고 싶지 않은 마음도 많고요. 그리고 어떤 그 강렬한 카리스마도 있는 사람이 있고 뭐 흰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하얗잖아요. 네. 순결하고 약간 조금 깨끗함을 선호하고 네. 뭐 거짓말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성향들이 있죠. 이게 색깔이 좋은 색깔 나쁜 색깔 없는 거잖아요. 없죠. 그래도 이제 그 컬러 전문가로서 내가 이제 자녀를 낳을 때 컬러 선택해 줄 수 있다. 어떤 색깔을 자녀에게 주고 싶으세요?
제가 그 컬러 톡톡이라는 워크북 안에 빨주노초 파남보의 축복문을 기록해 놨어요. 어떤 색깔을 주고 싶다? 아니요. 모든 색깔을 통합한 색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무지개고 그 무지개 안에는 다 들어가 있잖아요. 빛이거든요. 사실은 컬러는 빛이에요. 이 빛을 다 꺼버리면 컬러를 볼 수가 없어요. 그쵸, 그쵸. 그런데 이 너무나 당연한 이 진리를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밤에 불다 끄고 실험을 했어요. 진짜 색깔 보여 안 보여? 진짜 안 보여요? 이 빛이라는 존재가 있을 때 반사와 흡수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죠. 컬러가 보이고, 그리고 빛에는 그 파장이라는 에너지가 있거든요. 뭐 양자역학, 요즘에 양자물리학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파장이라는 그 에너지를 통해서 컬러마다도 그런 파장의 에너지가 나한테 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작가님 어떤 색깔 옷을 주로 입으세요? 저는 검정. 검은색 말고. 검정 아니면 선호하는 색깔. 남색 뭐 이런 거. 남색. 어두운 색 위주로. 어두운 색이 주로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야. 맞아요. 완벽주의도 네. 있으시고. 맞아요. 네. 그래서, 좋은 성격, 뭐 나쁜 성격 물어보셨지만, 모든 컬러를 수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서, 빨강 에너지 축복문, 그 다음에 뭐 주황 에너지 축복문, 이런 축복문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잠잘 때, 사실상 엄마가 아이를 축복해주고는 쉽지만, 어떠한 단어로, 어떻게 축복해, 주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잘 그렇죠. 모르시거든요. 태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태교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뱃속 그 태내 환경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것들이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좋은 거 먹으면 되고 그다음에 뭐 아이가 공부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뭐 영어 공부하고 뭐 피아노 치면 되고 이렇게 태교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태담이거든요. 태담이요? 네. 대화를 네, 말씀하시는 거죠? 태아와 이야기하다. 그래서 이 아이한테 저는 태담을 진짜 많이 했어요. 우리 아이 뱃속에 있었을 때, 그냥 시시콜콜하게 햇살이었거든요. 저희 아이 태명에서. 햇살아, 엄마 지금 어디 갈 거야? 엄마 오늘 뭐 입을까? 빨간 옷 입을까? 아니, 엄마 오늘 분홍 옷 입을 거야. 자, 나가자. 우와, 오늘 슈퍼에 갔는데 너뭐 먹을래? 혼자 이렇게 계속. 이거 먹을까? 이거 먹을까? 엄마 딸기 먹고 싶다. 오케이, 딸기 사자. 이러면서 계속 태담하고 동화를 들려줬는데, 제가 그때는 이제 그 기도문 같은 거를 읽어줬는데, 이 컬러를 하면서 컬러마다의 특징과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 컬러마다의 그 축복문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곱 가지면 7일이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래서 월요일은 레드 에너지의 축복문. 그 다음에 화요일은 뭐 오렌지 에너지 축복문을 읽어주는데 제가 그 태교 테라피를 할때 임산부에 오신 분이 너무 감동을 한 거예요. 그 축복문을 읽어주면서 그러니까 본인은 생각하지 않는 어떤 단어들을 내 아이한테 읽어주면서 그 짧은 축복문을 읽어주니까 부모로서 뭔가 다 해준 것 같은 느낌이 그쵸, 드신대요. 그쵸. 그리고 아빠에게. 사실은 태아에게 아빠의 그 저음, 아빠의 목소리가 되게 좋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빠에게 축복문을 보여주고 아빠가 읽어주게 해줬다라고 그러면서 이 축복문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색깔로 못하는 게 없네요, 진짜. 네. 이 색깔을 잘 활용해서 내 아이를 좀잘 키울 수 있는 좀 방법들 있을까요? 내 아이를 잘 키우는 방법이요. 많은 부모들이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 해요. 그쵸.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 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아까 그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죠. 최선을 다해요. 최선을 다하는데 최악의 결과를 가지고 그쵸. 올수 있다. 그래서 내 아이의 기질을 알지 못하면 어쩌면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그 아이를 위해서는 부모가 아이의 기질을 먼저 알기 이전에 자기 자신부터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많은 부모님들이 내 아이를 위해서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동화책 사주고 막 이것저것 다 해주면 난 좋은 엄마야라는 어떤 스스로의 그 합리화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좋은 엄마가 있는 거죠. 제가 부모들한테 물어보거든요. 어떤 아이로 내 아이가 자랐으면 좋겠어요? 어릴수록 아이가 어린 아이일수록 부모님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상적으로 그냥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아이가 크면 클수록 이제 달라져요. 그렇죠. 많은 부모들이 뱃속에 있었을 때 이런 생각하거든요. 엄마가 두렵거든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혹시 귀여워할까?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문제가 있을까? 걱정 두려움이 맞아요. 많아서 태어나기 전에 대부분 기도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제발 건강하게만 태어나다. 네, 그치. 건강하게만. 맞아요. 근데 짜잔 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뭐부터 볼까요? 얘가 쌍꺼풀이 있나? 아, 얘가 다리가 긴가? 얘가 피부가 하얀가? 이러면서 아이의 외모를 살펴요. 뭐 찔리는데 어쨌든 저도 왜 얘는 쌍꺼풀이 없지? 이러면서 저도 살피게 됐죠. 그러면서 아이가 커가면서 어떨까요? 비교를 하기 시작해요. 얘는 왜 빨리 걷지? 왜 쟤는 느리게 걷는 거지? 하면서 뭐 형제끼리 비교도 하고, 옆집 아이랑 비교도 하고, 얘는 왜또 한글을 빨리 안 되지? 이러면서 비교를 하는 그 속마음은 가려요. 감춰요. 감추고, 아, 그래도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외부적으로 말씀은 하시죠. 그런데 한 6세, 7세만 돼 가고 초등학교만 돼 가면 엄마들이 어떻게 변할까요? 공부도 잘해야 되고, 네네네. 인지적인 거를 이제 원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하고의 이제 관계가 언제 흐트러지냐면 이제 4학년 사춘기 접어들었을 때 관계가 많이 틀어져요. 그러면서 많은 엄마들이 이야기하죠. 사춘기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하는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그 아이의 기질을 부모가 읽어주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어렸을 때는 힘이 없어요. 내가 레드 성향을 갖고 있어. 나 빨리 움직이고 싶고 하고 싶고 하는데 이 블루 엄마가 생각하고 행동해. 천천히 해. 느리게 해. 실수하면 안 돼. 라고 이 아이의 행동을 막아서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은 특징상 부모한테 인정받고 싶잖아요. 그렇죠. 부모한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어때요? 자기 기질은 에너지를 줄이고 엄마가 원하는 기질을 그때는 그런 게 엄마가 원하는 기질을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내 안에서 갈등이 그렇죠. 생기겠죠.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엄마는 저걸 원하니까 엄마 눈치를 보면 엄마 눈치를 보고 엄마 뜻대로 따라가야 나 사랑받는 아이잖아 라고 따라가는데 사춘기가 되면 그때 폭발하는 거. 이제 내가 힘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말할 수도 있고 또 힘으로도 엄마 이길 수 있고 중학교 2학년은 남자애만 돼도 엄마 팔 이렇게 잡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터져버리죠. 아, 그러면은 작가님은 자녀하고 색깔 어떻게 되세요? 달라요. 달라요? 보통 다른 게 정상이죠, 근데. 아니요, 정상은 아니고요. 제가 왜이 공부를 많이 했냐면요. 남편도 이해 못 하겠고요. 사실은, 제가 이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컬러를 공부하게 된 이야기부터. 혹시 미운 오리 새끼 아시나요? 그 미운 오리 새끼의 동화책의 그림이 어때요? 오리가 울고 있잖아요. 왜 울까요? 달라서 달라서? 뭐가 달라서? 생긴 게 달라서 다른 오리들과 내가 다르기 때문에 놀림을 받았겠죠. 그쵸 예 놀림, 그리고 너 못생겼어라는 말들을 받았겠죠. 그러면서 이 아이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그렇게 다른 오리들과 다르지? 엄마는 왜 나한테 다르다고 뭐라고 하지? 왜나 미워하지?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는 왜 쟤네들이랑 달라? 모르니까. 네. 자기에 대해서 모르니까 속상한 마음에 울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 다른 오리들은 어떨까요? 다른 오리들은 얘를 왜 자기네랑 다르거든. 네. 쟤는 왜 몸도 커? 네. 그 우리는 약간 노루스마한테 네. 쟤는 왜 하얘? 네.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 다른 사람들을 상대할 때는 좀 틀렸어라는 개념. 그렇죠. 네. 다르다가 아니라. 그렇죠. 아, 이상해 쟤는. 아우 쟤는 정말 이상한 애야. 이 오리들은 그 단어를 못생겼다라고 했겠죠. 아우 쟤 못생겼어. 우리는 이렇게 네. 보던 것이 익숙해진 것들은 예쁜 거지만 네. 우리와 다른 모습들은 이상한 거로 치부해버리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미운 오리가 나는 백조라서 그래 네. 달라서 그런 거야 자기의 잠재력을 알고 있고 자기의 그 어떤 소명이나 빛을 알고 있고 자기의 타고난 어떤 기질을 알고 있다라면 나는 너희들이랑 달라서 이렇게 생긴 거야 나는 어떤 긍정적인 자기 개념으로 그 부정적인 어떤 그 선입견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겼는데 어릴 때의 자기 개념이라는 거는 대부분 타인으로부터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어릴 때는 자기 자신을 모르잖아요. 맞아요. 네, 결국 부모의 말에 의해서 또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친구에 의해서 자기 개념이 생겨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조도 자기가 백조인 걸 모르니까 자기 안에 있는 잠재력이나 자기가 잘할 그쵸.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말이 다인 것처럼 자기를 알고 있고 그래서 저도 실은 어렸을 때 이 네. 미운 오리 새끼 같았어요. 네. 왜요? 환경상 달랐어요. 다른 아이들이랑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네.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다른 아이들이랑 다를까? 그래서 이 미운 오리 새끼처럼 많이 울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네. 때 그래서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 마음이 들까? 네. 나 왜 속상하지? 나 왜 친구들이랑 다르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울었다가 힘이 생기니까 언제부터냐면 이제 유아교육과를 가서 유아교육을 전공하면서 네. 내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였구나. 이 부분은 내가 노력하면 바꿀 수 있다라는 거를 발달 심리학을 통해서 이제 깨우치게 됐죠. 그러면서 서서히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을 하나하나 이제 찾아가기 시작했는데 그때 도움을 준 친구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자기 개념이 부정적인 사람들은 저 어렸을 때 못생겼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 안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어른들의 어떤 뭐 싸움으로 인해서 이제 아유 뭐 이렇게 못생겼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그거는 이제 좀 반어법으로 좀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어떤 부정적인 열등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 열등감들 그런 부정적인 마음들을 치료하고자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심리 공부도 하고 상담 심리 공부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정적인 개념을 긍정적으로 바꿔줄 수 있었던 게 타인으로부터 오는 어떤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다행히 좋은 친구들을 제가 만난 거죠. 그 좋은 친구들이 끊임없이 저한테 저의 그 빛나는 장점들을 그 장점들을 계속 칭찬해주고 옆에서 아니야 너는 이런 아이야 너는 이런 아이야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아 진짜? 나 그런 아이야? 아 그래? 나 몰랐는데 처음엔 받아들이지 못해요. 처음엔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너무 오랫동안 그쵸. 내 안에 열등감이 가득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다가 아 그래? 나한테도 그런 게 있었어? 하면서 칭찬을 받기 시작해요. 어렸을 땐 칭찬받을 일이 없었거든요. 저 거의 혼자 있었기 때문에 다들. 근데 유치원 교사 때부터 이제 원장님들의 칭찬을 받기 시작하고 엄마들의 칭찬을 받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제 자존감을 제일 높여준 우리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
저를 공주님처럼 이렇게 불러줬어요. 어. 막 공주님 공주님 불러주는 애들도 네. 있고 제가 머리 이 긴 머리가 네. 지금 30년 40년 계속 이 머리거든요. 아, 네. 유치원 때부터도 이렇게 머리가 길었었어요. 그러면 여자아이들의 특징 저는 아이들에게 사랑받기 위한 그 컬러 네. 여자아이들이 무슨 색을 좋아할까요? 어린 여자아이들 핑크색 네. 핑크 원피스, 핑크색 립스틱, 그 다음에 귀걸이도 반짝반짝하는 네. 거 이런 것들을 입고 다녔었어요. 아. 그러니까 여자애들이 너무 좋아하죠. 미용실 놀이. 이러면 아이들이 머리가 기니까 제 머리 갖고 네. 네. 미용실 하고 또 남자애들도 핑크 좋아하잖아요. 남자애들도. 그래서 아이들이 저를 굉장히 좋아해 준다라는 것을 오랫동안 느꼈을 때 저의 개념이 그 부정적인 거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컬러 성향이 왜 중요하냐면 컬러마다 좋은 성격이 있고 나쁜 성격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컬러마다 빛나는 아름다움이 있거든요. 컬러마다의 아름다움을 우리 부모들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관계를 할 때도 검정색, 남색을 좋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남색이 갖고 있는, 검정이 갖고 있는 그 빛나는 장점들 있잖아요. 그 부분을 먼저 보아줄 때 그 부정적인 부분을 보지 않고 그 빛나는 부분, 장점들을 먼저 보아줄 때 그 사람은 그 장점대로 살아갈 확률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나 어렸을 때 부모나 선생님의 그 개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 아이가 학교에서 시험을 80점을 맞았어. 네. 80점을 맞았는데 어떤 부모는 80점이나 맞았어? 오, 너 대단해. 오, 진짜 대단해. 네. 이렇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부모가 있다면 어떤 부모는 너 왜 80점밖에 못 받았어? 맞아요. 도대체?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가 있어요. 자, 이 아이는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내가 내 잠재력, 내 안에 있는 그 빛, 내 안에 있는 장점들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전자. 맞아요.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도 누군가 상대방을 딱 처음에 만났을 때 장점을 찾기보다는 자꾸 단점을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컬러 배우고 나서 제일 크게 변화된 것 중에 하나는 딱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장점부터 찾으려고 노력해요. 그거를 그냥 이제 몇 번 대화하시면 이제 아시는 거죠? 어느 정도? 네, 그렇죠. 네, 대화하다 보면 어떤 에너지를 좀 많이 쓰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죠. 그 이제 아이 때문에 색깔 공부를 했다잖아요. 그 아이가 자녀예요, 유치원생이라는 거예요? 자녀요. 아, 자녀? 왜? 일단 색깔이 어떻게 되신 거예요? 자녀분하고? 저는 핑크하고 레드를 많이 쓰는 유형이고 아이는 블루하고 옐로우 쪽을 좀 많이 쓰는 아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컬러 공부하기 전에는 정말 제 아이를 잘 키우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사랑을 많이 못 받았잖아요. 못 받았기 때문에 내 아이한테는 정말 좋은 엄마가 돼야지. 그래서 유아교육을 전공했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는 좋은 엄마는 무슨 그쵸, 엄마다 그쵸. 무슨 얼마나 되어 있겠어요. 맞아. 얼마나 열심히 교육을 했겠어요. 제가 제 아이를 위해서 아마 딴 자격증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근데도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엄마들을 이야기한 것들이 다 제 얘기인지도 몰라요. 나는 정말 열심히 이 아이를 위해서 노력하는데 4학년 때 이 아이가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 크게 기질을 나타낸 건 아니지만 좀 말도 안 하고 좀 팅팅거리기도 하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대화하니까 얘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대화법 강사 자격증을 그때 땄어요. 대화법을 공부하면 그때뿐이잖아요. 근데 이게 습이 되게 하려면
강사 자격증을 따는데 1년이 넘었거든요. 1년이 걸렸거든요. 1년 동안 연습을 하게 그쵸. 되면 습이 잡히잖아요. 뭐 그 아이를 위해서 하여튼간 뭐 학습 코칭이며 하여튼 안 딴 자격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잘 키우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데 왜 얘는 내 맘대로 커주지 않는 거지? 나는 이 아이가 밝고 그리고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고 그리고 좀 나가놀았으면 좋겠고 활동적이었으면 좋겠고 리더십도 있었으면 좋겠고 약간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였으면 좋겠는데 이 아이는 집순이에요. 집을 너무 좋아해. 지금 대학생인데도 거의 뭐 집에서 공부하지 뭐 나가서 활동적이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뭘 잘못 키웠나? 내가 뭘 상처를 줬나? 내 교육 방법이 뭐가 지금 잘못된 거야? 나는 최선을 다해서 저 아이가 리더십을 갖게끔 활동적이게끔 이 아이한테 여러 가지 교육이며 대응이며 다 하는데 왜 쟤는 친구들하고도 잘 안 어울리고 그것도 몇 명 친구들이랑만 어울리고 그리고 앞에 나서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전체 친구들 그 반에 가서 사진 찍으면 맨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엄마 욕심은 어때요? 맨 앞에서 내 아이가 가운데 딱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사진 찍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 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투덜투덜 됐던 것 같아요. 레드의 특징 있잖아요. 투덜투덜. 넌 도대체 왜 그래? 엄마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너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넌 왜 그래? 나중에 그래서 여러 가지 성격 검사를 우리 아이도 했죠. 다중지능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했는데 컬러가 제일 이 아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었어요. 너랑 나랑 정말 정반대의 기질이 있었구나. 엄마는 막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고 활동적인 거 좋아하지만 너는 조용히 생활하는 걸 더 좋아하는 아이였고 엄마는 많은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걸 좋아하지만 너는 깊게 두세 사람이랑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 아이였구나. 이런 어떤 다른 거를 너무나 이렇게 감정 느낌으로 받아들여지니까 예전에는 화가 났었어요. 컬러를 알기 전에는 화는 못 내고 부글부글부글. 그런데 제 표정이 다 말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화는 안 내려고 대화법은 배웠으니까 그래 알았어 이해할게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부글부글 끌어올리는 건데 이 눈빛과 이 표정과 비언어적인 몸짓을 제 아이는 읽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블루계통은 자존심이 강하다고 했잖아요. 이 아이가 자존심이 상해버리는 거죠. 자존심이 상해버리는 거죠. 이게 그 CPA 검사를 하면은 딱 그 내 색깔이 뭐라고 나오는 게 아니고 뭐 빨간 몇 프로, 파란 몇 프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색깔 두 가지가 CPA는 우선 두 가지가 나와요. 네네. 그래서 뭐 그 이영자 교수님께서 만드신 건데 인지 컬러, 행동 컬러 뭐 이렇게 나뉘어져서 나와요. 그래서 인지 컬러 같은 경우에는 자기 어떤 가치관, 가장 깊숙이 생각하는 어떤 사고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행동 컬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거죠. 내가 아는 나와 남들이 보는 나와는 다를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컬러를 이게 그럼 이야기를 하죠. 두 가지 색이 상반되는 색깔 나올 수도 있나요? 나오죠. 레드하고 블루가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어떨까요? 내 안에 두 마음이 존재하니까 그것도 너무나 상반된 색이 갈등이 심해요. 내 안에. 그럼 똑같은 색이 두 개 나오지 못하죠? 있어요. 그것도 있어요? 그럼요. 이제 똑같은 색이 두 개가 나오면 그 색에 대한 어떤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갖고 있지만 또 보색 개념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그렇게 말해서 빨강빨강이 나왔다. 이러신 분들은 그 빨강의 기질을 더 그 장점을 부각시킨 게 좋은 건가? 아니면 뭐 다른 보색으로 보완을 해주는 게 좋은 거예요? 보완도 필요하지만 아까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컬러 기질을 알면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다람쥐에게
수영하는 법을 가르친다든지 네. 물고기에게 나무 오르는 법을 가르친다든지 네. 했을 때 이 다람쥐하고 물고기는 어떨까요? 스트레스 네, 받아서 그쵸. 죽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부모들이 교육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내 아이를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네. 맞아요. 행복. 네. 내 아이의 인생이 행복하게끔 그러기 위해서는 뭐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교 가야 되고 이건 옛날 사고 방식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세대가 바뀌고 그렇죠. 있어요. 네. IQ 세대에서 IQ를 중시하는 그 시대에 그 다음에 EQ를 중시하는 네. 시대 이제 앞으로는요 SQ를 중시하는 시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AI 시대, 네. 이제는 뭐 메타버스의 시대다. 뭐 이렇게 과학이 지금 발전하는 시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는 AI를 이길 수가 없고 아무리 열심히 네. 운동을 하고 노력을 해도 우리는 로봇을 이길 수 그쵸. 없어요. 아무리 체력을 단련해도 그쵸. 로봇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어떤 심리, 마음 이 부분의 변화들을 읽어내고 관계를 잘해서 융합할 수 있는 힘 그래서 보이지 않는 힘을 볼 수 있고 그것을 창조할 수 있는 힘 이것이 SQ의 영역이거든요. 아무리 AI하고 로봇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 교육은 이 부분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 컬러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 거거든요. 아. 그래서 너무나 한둘을 낳다 보니까 네. 어때요? 이기적이고 그쵸. 내 나만 알고 네. 내 생각과 다르면 배척하고 네. 이런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융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아낼 수 있고 네. 협업할 수 있는 그 인재상이 앞으로의 저는 인재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부모들도 이런 어떤 내 아이 본인 내 기질을 알므로 인해서 내 아이와 지금 맞는지 안 맞는지 그렇다면 누구를 맞춰줘야 될까요? 아이를 맞춰줘야겠죠. 제가 부모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5살짜리 아이가 30살짜리 엄마를 맞추는 게 쉬울까요? 30살짜리 엄마가 5살짜리 아이를 맞추는 게 쉬울까요? 답 나오죠. 어쩔 수 없이 부모가 앞에 인생 길을 걸어간 선배잖아요. 인생 선배잖아요. 그리고 내 아이는 길을 묻는 손님이라고 했거든요. 이 세상에 와서 내가 어떤 길로 어떻게 살아가야 돼? 라는 길을 묻는 손님이기 때문에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말이 지금 좀 길어졌지만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 자신이 자신을 좀 알고 그리고 아이의 기질을 알았을 때 배려할 수 있는 모습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내 아이는 지금 굉장히 좀 성격이 급한 아이구나. 그래서 우리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급해서 문제가 생겼을 시에는 보색으로 대응해서 완화시키고 균형을 갖출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냥 그 균형 잡힌 빨강색이라면 아, 이 아이의 장점은 활동적이고 굉장히 무엇인가 하는 걸 잘하는 아이구나. 근데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이 아이한테는 목표를 빨리빨리 정해줘야 되겠구나. 장기 목표, 중기 목표, 장기 목표를 정해줘서 이 아이가 자기의 그 빛나는 그 빛을 빨간색의 예쁜 빨간색을 더 예쁘게 빛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부모님이 찾아왔어요. 한숨을 푹 쉬면서 네. 원장님 어떡해요? 왜요? 제 아이가 ADHD가 아닌가 좀 너무 걱정돼요. 네. ADHD가 뭔지 아시죠? 산만하고 통제불능이고 근데 저는 그 아이를 보면서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왜요 어머니?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엄마는 블루 성향이 강하신 분이었어요. 무엇인가를 행동할 때 생각해야 되고 실수하지 말아야 되고 신뢰감이 있어야 되고 약속 잘 지켜야 되고 그래서 딱 그 있어야 될 곳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이 아이는 레드 성향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막 호기심도 많고 활동도 많고 이 엄마가 보기에 너무 산만한 거예요.
그렇게 보실 것 같아요. 너무 산만한 네. 거예요. 막 쫓아다니면서 이 아이 일 처리하는 거에 막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블루화 시키려고 하는데 아이가 따라주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아, 내 아이가 ADHD인 것 같아. 상담을 받아봐야겠어. 라고 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컬러 이야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랬더니 다행이네요. 아, 그런 거군요. 제 아이가 레드 성향이 많다라는 거죠. 아, 그러면 이 아이의 기질대로 제가 좀 도와주면 되는 거죠. 엄마 너무 똑똑하셨어요. 그 이후로부터는 엄마가 너무 마음이 편해하시더라고요. 야, 이제 컬러를 하나 갈고 있어도 이게 진짜 그 아이 교육에 진짜 완전 다른 게 되는 게. 제 책을 보시고 그 아이 교육뿐만 아니라 네. 저희 딸의 친구가 네. 너희 엄마가 책 썼으니까 네. 한번 사서 읽을게 하고 네. 이제 사서 읽고선 하는 말 피드백이 네. 아, 이 책 읽으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왜 그런지 이해가 돼. 엄마 아빠의 성향이 읽혀지는 거예요. 왜? 아이들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왜 저래? 하면서 불만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책을 읽고 엄마 아빠가 이해가 돼. 아빠는 이런 성격이고 엄마는 이런 성격이었어. 그리고 70세가 넘으신 목사님께서 이제 이 책을 읽고 네. 이런 피드백을 주시더라고요. 자기 자식들 키울 때 상처를 줬던 것들이 생각이 나서 좀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고 진작 좀 알았으면 좀 더 그 아이에 맞게 배려를 할 수 있었을 텐데 해서 가정의 상비약 같은 책이라고 진짜 홍보해 주셨어요. 그렇게 솔루션 다 주시니까 또 진짜 이게 약간 진짜 테라피 기능이 확실히 있네요. 이게 부모 교육서라고 제가 색깔 있는 부모 교육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사실은 인간관계론 관계학서라고 네.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네. 저는 생각해요. 이게 진짜 MBTI랑 되게 어떻게 보면 뭐 유형을 분류하는 게 뭐 같다고 해도 MBTI는 그냥 너 뭐야 나 뭐야 이거 끝나는데 아까 차를 타고 오는데 라디오에서 네. MBTI 얘기가 막 나오는 네. 거예요. 제 머리가 막 팽팽팽 돌아가는 거죠. E하고 I는 되게 쉽잖아요. 그쵸. S, N, 경험, 네. 직관형? 네. 막 이거 따지고 있는데 벌써 막 얘기를 네. 하니까 그쵸.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건데, 컬러는 그냥 빨강, 파랑, 노랑 또는 주황, 핑크, 보라. 이렇게 다가오는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 느낌들이 있다 보니까 부모님들도 이해를 좀 더 쉽게 하시는 것 같아요. 책에 보니까 이제 이 컬러를 이용해서 아이의 체중을 줄일 수 있다고 이게 뭐 다이어트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우리 네. 작가님 한번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뭐 레몬? 네. 오렌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네. 생각하셨어요? 네. 잘라요. 네. 즙을 짜서 입에 넣으세요. 네. 어떠세요 지금 반응? 침이 고이죠. 우리는 네. 생각만 했을 뿐인데 그죠 생각만 했을 뿐인데 우리의 세포들은 움직이고 반응해서 지금 침이 고이고 소화기를 할 수 있게끔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시각 뭐 청각 후각 가지고 있는 오감 인간과 영혼의 다른 점은 이 오감을 느끼느냐 느끼지 못하느냐 이 차이거든요. 소울에서 그거 느끼셨죠? 네. 오감을 느끼느냐 네. 못 느끼느냐. 그래서 이 시각이 주는 게 굉장히 아까 커다랗다라고 네. 얘기했잖아요. 80%를 차지한다라고. 그렇다면 우리가 음식이 딱 있었을 때 보여지는 거에 따라서 우리는 먹고 싶다, 먹고 싶지 않다가 결정되어지죠. 그래서 체중 조절에 좀 도움이 되는 건 뭐냐면 네. 약간 오렌지빛이 네. 주황색빛이 식욕을 돋구는 색이에요. 그래서 약간 뭐 패스트푸드 음식점들도 네. 대부분 빨간색이잖아요. 네네. 네. 이제 빨리 먹고 나가라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심리적으로 있지만 음식을
이렇게 먹고 싶은 욕구가 들게끔 하는 컬러가 이제 뭐 빨간 거, 그 다음에 이제 주황색, 오렌지색, 이런 색깔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이가 만약에 잘 먹지 않는다. 그랬을 때는 이 불빛도 약간 주황색으로 네. 해서 오렌지 접시 또는 하얀 접시에다 음식을 놓으면 맛있어 보여요. 그래서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블루나 보라색 접시에다가 음식을 담으면요 맛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네. 어머님들도 약간 꿀팁이 되지 않을까요? 그 보라색이나 이제 파란색 접시에. 네. 아, 그러면은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우리 아이 성적을 올리고 싶어요. 성적을 올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 뭐 방 두 배지 색깔을 어떤 거 네네, 맞아요. 예를 들면 내 아이가 네. 레드나 오렌지 조금 약간 산만하고 활동적이다. 그래서 집중을 잘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네. 파랑색이라든지 그다음에 초록색 그래서 좀 다운 시켜서 집중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줄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오니까 파랑색이 보이잖아요. 네. EBS에서 실험을 했던 것 같은데 빨강방과 파랑방에 실험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빨강방에서 20분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나와라. 시계 없이 시계 없이 20분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나와라 라고 했고 그 다음에 파랑방에 들어가서도 똑같이 실험을 했어요. 그거를 10번을 바꿔서 이 사람들이 여기 가보고 이 사람들이 여기 가보고 똑같이 그런데 평균 시간대가 레드방은 뭐 13분, 17분 사람들이 못 견디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낌이 숨이 차요? 답답해요? 혈압이 오른다라고 할 수 있죠. 뜨겁고 뭐 이런 느낌이 드니까 그래서 나와요. 그런데 파랑방에서는 평균이 한 25분, 30분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이야기가 편안해요. 자고 싶어요. 안정적이 돼요. 그래서 컬러가 주는 그런 느낌들 저 같은 경우에는 옷을 고를 때도 우리 작가님은 뭐 남색, 검은색 뭐 이런 걸로 편하게 입으시지만 저는 제가 좋아하는 색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핑크나 보라나 제가 오늘 보라색 옷 입고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제가 오늘 입고 온 그 핑크 코트를 샀어요. 그 행복감이 쭉 며칠 동안 그 쭉 가고 그 옷을 입을 때마다도 또 저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컬러의 옷이 또 그 사람의 하루의 기분을 나타낼 수도 있거든요. 색깔이라는 게 진짜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네요. 이게. 네, 이런 것 같아요. 컬러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없었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관심이 생기니까 보여요. 즉 예를 들면 공기. 공기는 늘 우리 옆에 있지만 중요한 거라는 걸 알지만 우리는 그걸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잠깐 눈 감아 보세요. 색깔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식탁 위에 많은 과일들이 있어요. 포도, 딸기, 사과, 바나나 많은 과일들이 있는데 이 과일들의 색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유치원 교실에도 색이 하나도 없어요. 옷장 문을 탁 열었을 때도 아무 원래도 색이 없으시구나. 색이 없어요. 눈을 한번 떠보셔요.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색이 그 과일들 음식들 색이 하나도 없다고. 밋밋한데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느낌이 없어요. 그냥. 느낌이 없죠. 어떤 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당황하시지 않으셨어요? 혹시 이런 질문을 한 번도 받아보신 적 없으시죠? 살면서. 네, 한 번도 없죠. 네. 저도 눈을 감고 그 상상을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기운이 빠져요. 왜냐면 무채색만 있으니까. 하얀색, 검은색, 회색만 있으니까 기분이 좀 안 좋아져요. 무기력해져요. 뭐 허무해요. 그리고 우울해져요. 절망스러워요.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이 색깔이라는 것이 우리 눈에는 너무나 당연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고 보는데
예를 들면 생명이나 그쵸. 또는 앞을 보지 못하는 네.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그 색은 네. 감동이거든요. 제가 어떤 영상에서 6살짜리 아이가 생명이어갖고 색을 잘 못 보는 아이가 있는데 네. 그 아이에게 이제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서 보정안경을 씌웠었어요. 네. 보정안경을 딱 이 아이가 쓰고 갑자기 그 동공이 커지면서 이게 그 내가 생각했던 태양의 색이에요? 이게 초록색이에요? 이게 파랑색이에요? 하면서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너무 감사해요. 이 안경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감동을 주는 이 색이라는 컬러라는 거를 우리는 너무 당연한 듯이 사실은 받고 있어서 몰랐던 거고 또 그리고 지금 빛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더 많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레이저 치료, 사실은 우리 빛 치료 같은 거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북극에서는 빛을 많이 못 봤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들의 어떤 그 월경이 시작되는 것도 20살 이후에나 시작이 된대요. 우리 이쪽은 한국은 네. 안 그렇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빛을 가지고 뭐 안과를 간다든지 그다음에 산부인과를 간다든지 그래서 왜 적외선 치료 혹시 안과에서 적외선 치료 받아보셨죠? 의외로 빛 치료가 많아요. 안 받아보셨죠? 네, 안 받았어요. 그럼 한의원의 침 치료. 아, 그 빨간색 그 원. 네, 그게 적외선. 네네네, 그게 적외선 치료잖아요. 네. 그래서 자외선이 또 많이 생긴다고 해서 우리 또 선크림 많이 바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피부과에 가면은 또 레이저 치료하잖아요. 그게 그 빛의 어떤 파장 크기라는 그쵸.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빛으로 치료하는 뭐 빛으로 뭐 암도 치료할 수 있다고 하고 과시광선의 뭐 요법이라고 한 책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 태양빛으로부터 오는 그 에너지를 좀 이해한다면 사실은 그 빛에 의해서 색깔이 나오는 그쵸, 거기 그쵸. 때문에 이 컬러에도 에너지가 있다라고 우리는 이제 공부를 했고요. 파장이라는 게 있다라고 공부를 했고 그것을 이제 알고 볼 수 있다라면 그 에너지를 내가 또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멀리 생각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작가님 예를 들면은 뭐 클럽 같은 데 가면은 막 휘황찬란한 그 빨간 파란 어떠세요? 느낌이 심장이 그런 건 안 좋아하실 것 같아. 네, 근데 그저 안 좋아하시죠? 근데 사람들이 그런 그 불빛을 보면 심장이 쿵쾅쿵쾅쿵쾅 뛰고 혈압이 올라요. 그렇다면 초록색을 보는 어떤 숲에 가서 초록색을 마주했을 때 내 느낌은 어떨까요? 편안하죠. 굉장히 편안하죠. 네. 그 초록색을 마주했을 뿐인데 네, 그런 어떤 빛에 다른 내 심리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에너지라고 부르는 거죠. 기운이라고도 부를 수도 있고요. 책이 이제 컬러 테라피였고 네. 관계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자녀를. 네. 아 근데 이제 계속 말씀을 들으면 느끼는 게 색이라는 게 정말 우리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구나. 네. 색 하나만 바꿔도 진짜 삶이 크게 달라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맞아요. 드네요, 진짜. 네. 그 이제 컬러별 이제 대화법.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뭐 빨간색은 약간 좀 뭐 쏘고 약간 지속적이고 이런 거. 네. 뭐 좀 이런 빨강 성향의 사람과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빨강 성향의 사람들은 화를 바로 내잖아요. 잠깐만 멈춰주고 화 내게 좀 기다려주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아버지도 빨강색이 많으세요. 그래서 욱 하고 이렇게 막 따다다다다다다 하거든요. 그럼 그게 되게 기분이 나쁜 말인데 실상은 화낼 일도 아닌데 왜 저런 거 갖고 그쵸. 화를 내지? 라고 생각해서 기분 나쁜 말인데 이제 저는 알잖아요. 잠깐 기다려줘요. 그럴 수 있죠. 맞아. 아빠 말이 맞아. 이렇게. 그럴 수 있지. 그냥 이렇게 맞춰줘요. 우선은 맞춰줘요. 그러면 이 빨간색 사람들은 올랐다가 또 바로 또 내려요. 금방. 그걸 맞춰주면 내려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약간 조금 이제 푸른색 계통이다 보니까 푸른색도 있고 이제 붉은색도 있는데 이게 그 빨간색의 상식에 맞지 않은 얘기를 하면 바로 대응을 해버리니까
더 난리가 나요. 아, 네. 이제 거기서 싸움이 벌어지는 그치, 거예요. 그치. 근데 이제 제가 엄마한테 이야기를 해줬죠. 그 잠깐의 시간만, 한 1, 2분, 2, 3분만 그냥 이야기할 수 있도록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아빠가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지 아빠. 아, 그럴 수 있겠네. 아이고, 그럴 수 있겠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내려앉았을 때 이성으로 돌아와요. 우리가 뚜껑이 열린다고 하잖아요. 네. 화가 났을 때. 네. 뚜껑이 열리면 이성적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상식적인 말을 해도 안 받아들여져요. 예를 들면 작가님께서 작가님은 안 그러실 것 같아서 예를 들면 엄마한테 가서 따지는 거. 엄마 결혼한 사람이 이 서방 있잖아. 나한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어. 나 지금 너무 화나. 나 이 서방 때문에 못 살겠어. 막 화가 나가지고 엄마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언어로 얘야 싸우면 안 된다. 남편이랑 그렇게 싸우면 안 되고 남편에게 뭐 대들어서도 안 되고 사이좋게 지내야지. 느낌이 어떨까요? 그 사람의 느낌이. 더 싸우실 것 같은데.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열불 나죠. 근데 엄마가 탁 맞장구를 쳐주면서 그래 화날 수 있겠다. 그랬겠구나 화났겠구나 라고 잠깐 2, 3분간 맞장을 쳐준 다음에 쳐주면 이 레드 사람들은 이성으로 돌아오면 그때 상식적인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그런데 이 서방이 이런 면도 있어. 엄마 내가 사실은 화를 좀 잘 내는 성격이잖아. 이렇게 조금만 맞춰주고 기다려주면 본인이 알아서 사과할 것도 금방 사과해요. 되게 솔직하거든요, 레드 성격들은. 그래서 엄마 내가 잘못했지? 그래 내가 가서 사과할게. 이렇게 솔직하게 하는데 거기에서 상식적이고 올라가 있는데 뚜껑이 지금 열려 있는데 상식적인 얘기하면 나 엄마랑 다시 얘기 안 해! 하면서 이렇게 가버리게 되죠. 이건 친구 간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남자친구가 있잖아? 이렇게 했어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조금 맞장구 쳐주다가 그런데 걔가 내려갔을 때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작가님의 여자친구가 레드라면 맞춰주고 기다려줬다가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요. 자, 블루는 어떨까요? 블루는 일단은 그럼 말을 잘 안 하죠? 그렇죠. 그럼 좀 기다려주진 않을까요? 말을 할 수 있게끔. 자존감이 갑이라고 했잖아요. 본인이 말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속 터져요, 이거. 되게 답답해요. 특히 레드 성향은. 미칠 것 같아요. 안 맞겠다, 이건 진짜. 근데 연애 때는 매력적인 거 아시죠? 반대니까? 네.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면을 갖고 있거든요. 연애 때는 내 말을 이빨강의 말을 너무 잘 들어줘. 그치, 파랑이 주절주절주절 떠들게 하니까 그쵸. 그리고 파랑이 경청을 잘 해주니까 그래서 와 너무 좋아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하면 이상과 현실은 다르죠. 결혼했더니 답답해.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혼 전에 그 사랑했던 이유 때문에 결혼했는데 결혼해서는 그 이유 때문에 이혼한다라고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 친구가 여드름이 굉장히 많은 얼굴인데 그 남편이 결혼 전에는 그게 하나도 안 보였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콩깍지가 쓰인다는 말 맞나 봐요. 네, 컬러가 다를수록 콩깍지가 쓰이면 그 사람의 그 부정적인 모습이 안 보이고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그 상대방의 컬러의 그 장점이 보이니까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하니까 장점이 보이는 게 아니라 단점, 컬러의 그림자의 그 부정적인 면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남편이 하는 말이 결혼하니까 얼굴에 그 여드름 자국이 보인다고.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결혼하면은 한눈을 감고 살으라는 말. 그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진짜 이 색깔 공부해야겠네요. 진짜 이거. 아니 뭐 자녀 관계를 떠나서 이거 색깔을 알면 진짜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 이게. 네. 그래서 부모들이 상담 올 때 저는 이제 12가지 컬러가 다 있지만 가장 원색인
빨강, 노랑, 파랑으로 이제 분류를 해요. 예를 들면 애니어그램도 뭐 장형, 가슴형, 머리형으로 나뉘잖아요. 그것처럼 컬러도 여러 색이 있지만 사실 모으고 모으고 모으다 보면 이제 빨강, 노랑, 파랑 이렇게 원색으로 모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딱 부모님이랑 이야기를 할 때, 아, 이분은 레드형 부모님이다. 그러면 레드형 부모님은 실컷 말씀하시게 내비둬요.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말씀 다 하세요. 네. 그리고 본인이 다 결론 내요. 그러니까 저는 뭐라고 이야기를 네. 해드린 건 아닌데, 네. 원장님이랑 얘기하고 나니까, 네, 정리가 다 됐네요. 이게 이제 레드형의 부모님이라서 맞장구만 쳐주면 돼요. 레드형 부모님들은. 그 다음에 이제 블루형 부모님들이 오시면, 블루형 부모님들은 말을, 오늘 저 말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 말 많이 하면 안 돼요? 왜요? 싫어해요. 블루형들은? 네. 네. 그래서 블루형 어머님들이 오셨을 때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내 아이의 있는 그대로의 상황만 이야기를 해주면 되지 어째서요 저째서요 막 사담이 길어지게 되면 너무 싫어하시고 힘들어하세요. 그리고 블루형 부모들이랑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계속 톡톡 던져야 돼요. 제가 왜 계속 지금 이야기하면서 작가님한테 계속 질문 던졌잖아요. 왜 그런지 아시죠? 제가 파악했을 때 블루형이실 것 같아서 제가 열심히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래야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옐로우형 부모들은 옐로우형 부모들은 밝고 따뜻하고 배려를 잘하는 대신에 걱정 근심이 많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공감해 주는 게 필요해요. 어머 어떡해 어머니. 어 그랬군요. 어떡해 힘들었겠다. 어 속상하셨겠다. 이렇게 공감만 해주면 본인이 알아서 또 답을 찾아가세요. 이게 그러면 색깔이 12가지가 네.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색깔 뭐 빨강, 파랑 대중적인 색깔도 있지만 네. 조금 이제 대중적이지 않은 색깔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게 실제 그 선택에서도 네. 저는 덜 손이 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빨강, 파랑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선호하는 색깔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날 왠지 모르게 예쁘게 끌리는 느낌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음식을 뷔페라고 해요. 뷔페라고 했을 때 오늘 왠지 고기가 끌리는 날이 있어서 고기를 많이 먹고 네. 물론 비싼 것부터 먹어야겠다라고 네.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네. 나 오늘 좀 새우, 해산물이 더 끌려서 네. 해산물을 먹는 그쵸. 날도 있잖아요. 네. 그날 자기 컨디션에 따라서 그래서 그날 심리에 따라서 고르는 게 다 달라요. 의외로 원색보다는 다른 섞여있는 색들을 많이 골라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렇게 단색으로만 갖고 있지만 그 120가지의 색깔에는 위아래 이렇게 다른 색깔들이 있어요. 그래요? 제가 안 갖고 왔네요.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선이 있죠. 네. 선이 있는데 이 위에는 노란색이고 이 밑에는 이제 파랑색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어떤 무엇인가를 끌린다라는 거는 그 사람의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가 또 존재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레드가 다 뭐 열정적이고 예쁘고 뭐 사랑에 관련된 색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겁내하고 그쵸.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쵸. 어렸을 때 뭐 교통사고를 경험했다든지 피를 보고 놀랬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요 셋 중에서도 우리 작가님도 색을 골라보실 때 아마 푸른 계통을 많이 선호하셔서 들으실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해봐야겠어요. 네네. 좀 이 컬러를 이용해서 뭔가 내 삶의 좀 행복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그런 셀프 테라피. 제가 정말 만족도가 높았던. 네. 왜냐하면 내 마음이 왜 이래? 네. 사실 내가 왜 이러는지를 잘 몰라요. 사람들은 내가 왜 화가 나는지 이걸 잘 모르고 내가 왜 열등감이 심한지 이런 것들을 잘 몰라요. 근데 이 빛과 그림자를 조금 이해하시면 좋은 게 뭐냐면 이 컬러는 빛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빛이라는 거는 그림자랑 항상 같이 있어요.
약간 음양의 조화랑 같은데 네. 낮이 있으면 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듯이 이 빛 뒤에는 그림자라는 게 항상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성격, 나쁜 성격이라고 할 수 없는 게 이 컬러의 장점이 있다면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나랑 나라는 동화책에 보면 두 가지의 마음이 항상 사람한테는 존재한다. 아, 먹고 싶다? 아니야, 다이어트 하고 싶다. 먹고 싶다? 다이어트 하고 싶다. 두 가지의 마음이 항상 존재하는데 예를 들면 빛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림자는 안 보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어둠이 밀려오고 그림자가 크면 빛이 또 안 보이는 그쵸. 거잖아요. 네. 그것처럼 내 마음에 긍정적인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정적인 생각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쵸. 거고 또 부정적인 생각이 많으면 긍정적인 생각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마음의 선택은 누가 한다? 내가 한다. 그래서 내 마음이 지금 우울해. 네. 그러면 이거는 약간 좀 부정적이잖아요. 그쵸. 나는 밝은 빛을 향하고 싶은데 네. 내가 지금 우울해. 네. 내가 왜 우울할까? 그래서 내 우울한 면을 하면서 아니야 나는 밝은 빛을 보고 싶어. 그러면 조금 밝은 색깔 선호를 이제 키워드를 알고 있다면 아 옐로우 의 빛, 햇살. 나는 밝은 빛을 보고 싶어 하면서 색칠할 수도 있고 또 옐로우를 볼 수도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마음을 의식적으로 컨트롤하는 거죠. 나는 빛으로 갈 거야. 긍정적으로 갈 거야. 그리고 굉장히 자존감이 높은 색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색이기 때문에 이 열등감, 이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 필요가 없어. 옐로우 컬러를 보면서 아니야 나는 내가 너무 소중해. 그래서 내가 좋은 생각을 먼저 할 거야. 긍정적인 생각으로 나는 나아갈 거야. 라고 의식적으로 애를 쓰는 거죠. 근데 그게 되게 도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 사람들은 대부분 우중충하니까 뭐 검은색을 입는다든지 여태 사실 컬러 알기 전에는 그랬어요. 비 오는 날이라든지 날씨가 안 좋은 날은 기분이 우선 일단 별로야. 그렇죠. 기분이 일단 별로기 때문에 그냥 대충 옷을 입는다든지 뭐 바지 입고 그냥 뭐 검은색 뭐 코트 입고 나를 드러내고 싶지 않다라는 그 마음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날 하루를 그냥 그 기분으로 인해서 하루 종일 나는 그 기분으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컬러를 배우고 나서는 우중충해. 비가 와? 아, 기분이 내가 안 좋아지려고 해? 아, 이거를 빨리 긍정으로 가야겠다라고 지금 이제 생각을 했잖아요. 네네. 컬러를 배웠기 때문에. 아, 그러면 가장 밝은 옷을 입는 거죠. 가장 예쁜 색깔의 옷을, 내가 좋아하는 색깔의 옷을 고름으로 인해서 내 기분을 우선 일단 좋아지게 하고. 그래서 저는 빨간 우산이 많아요. 맞네. 네. 그 빨간 우산을 쓰므로 인해서 네. 그 우중충한 그 그림 안에 이제 포인트를 딱 주는 힘. 그래서 오늘의 나는 날씨는 이러지만 내 삶은 이렇게 포인트를 찍는 힘처럼 열심히 살 거야 하면서 그런 컬러를 이용해서 제 생활, 일상생활에 이제 도입을 해서 테라피, 자꾸 긍정적인 부분으로 내 생각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죠. 아, 진짜 그 빨간 우산 갖고 나가면 힘 날 것 같아요. 네. 비 오는 날. 네. 네. 이게 예뻐 보여요. 네, 또. 그러니까요. 보통 이제 검은색 우산 많지 않나요? 보통? 파란색 우산이요. 저는 색깔 우산을 그래서 컬러 배우고 나서부터는 다 색깔 우산. 근데 이거 정말 필요해요. 엄마들한테 제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비 오는 날 또는 눈 와서 많이 흐리고 그런 날은 아이들 색깔 우산이라든지 옷도 환한 거 입게 해요. 왜냐면 교통사고의 위험도 줄어들거든요. 왜냐면 잘 안 보이거든요. 검은색, 회색 이런 옷을 입었을 때 특히 깜깜한 밤이 됐을 때 저도 운전하지만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밝은 옷을 입으면은 보여요. 사람이. 그래서 아이들 우산도 좀 밝은 색으로 해주는 것이 교통사고 위험에 좋다라고 들었어요. 네. 그 이제 작가님은 그럼 이 컬러 테라피를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저는 여러 선배님들한테 많이 배웠죠. 교수님들한테. 이게 뭐 컬러 테라피 우리는 계보가 있나요? 이게? 네. 역사가 뭐. 좀 오래됐나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오라소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국에 가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도 있고 네. 제가 좀 여러 개를 많이 배웠고 지금 이제 제가 이제 CPA 쪽에서 네. 배우는 것들을 이제 우리 원장님들이 활용도가 높아서 그 네. 프로그램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일본에서 이제 휴먼 네. 칼라라고 해가지고 또 들어온 칼라도 있고 외국에서부터 많이 아니, 전 세계적으로 이게 많이 그렇죠.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요즘 좀 부각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걸 만약에 뭐 영상을 보고 아, 나 좀 네. 배워보고 싶다. 네. 우리나라에서 배울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많죠. 저한테 오세요. 제가 물론 우리 대가님들도 또 네. 소개를 해드릴 수 있지만 네. 우선 뭐 기본적인 거 저한테 배우셔도 되고 네. 제가 이제 마인드 테라피 과정이라고 해서 제가 컬러인 마인드 연구소를 또 운영하고 있고요. 네. 그 안에는 컬러 테라피도 있고 사실은 마인드 테라피에 안에는 컬러 외에도 여러 가지 도구가 있거든요. 그 안에는 이제 아로마 테라피 또는 이제 뭐 푸드 테라피, 그다음에 명화 테라피, 인문학 테라피. 그래서 제가 그 알고 있는 그 교수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잠재력을 다 끄집어내 가지고 지금 네. 테라피 과정을 열고 있거든요. 그리고 KBS 스포츠 예술 과학원에서 네. 그 심리 브랜딩이라는 심리 브랜딩이라는 그 과정 안에 또 여러 가지 테라피를 할 수 있는 걸 배울 수 있는데 이제 충남에서도 제가 이제 그 KBS 과정을 가지고 와서 마인드 테라피 과정을 또 열게 되거든요.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열게 되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컬러 테라피에 대해서 이렇게 뭐 책 보시는 것도 좋지만 한 번쯤은 내 인생을 위해서 나의 어떤 관계를 위해서 내 삶의 질을 조금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컬러 테라피를 배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교육을 좀 자격증이 되는 거예요? 네. 컬러 테라피 뭐 2급, 1급, 또 이제 강사 자격증도 있고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강사 자격증을 따고 강의를 하셔도 되고요.